딱 한 10대 초반 흙은 남고 가운데 밀라만 쏴 빠지죠. 생각 없이 쫙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일단 오래 보세요. 이렇게 교감이 돼. 계속 쳐다보면은 나한테 말 거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대답이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재미있는 불교 미술 이야기. 이 강가사유상을 직접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네. 느끼시는 느낌이 있죠. 뭔가 하면 그 인체가 갖고 있는 기본 우리 보통 그 해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 몸이 갖고 있는 뼈대와 근육과 그 위에 피부가 얹어져서 만들어지는 형태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해부학이라는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많은 관찰은 했을 거예요. 사람을 직접 갈라서 속을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네네. 모델을 두고 많은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몸은 제가 볼 때 딱 한 10대 초반 네. 정도? 좀 더 커지면은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격이 떡떡 벌어지고 뼈가 굵어지면서 이런 부드러운 느낌은 안 나요. 네. 그 1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린이들에서 청소년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런 정도의 몸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굉장히 좀 순수한 느낌을 줘요. 네. 이게 인체가 갖고 있는 게 막 한쪽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 갈라지기 이전에 네. 그때 나이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굉장히 좀 순수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쫓아 한 듯한 느낌이 들고 네. 저쪽에 남아시아 쪽 불상들은 보면 어깨가 이만하거든요. 저 그런 분 적 있어요. 네. 이렇게 어깨 이렇게 쫙 벌어지고 허리는 아주 잘록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거예요.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들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체가 갖고 있는 균형을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 작품은 그렇게까지 가기 이전에 잘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만의 특이한 제작 기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떤 특이한 제작 기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청동 네. 제작 기법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연가 7년명 금동 결합 네. 입상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았잖아요. 작으니까 그 밀랍으로 만들어서 통으로 이렇게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고 그거 녹여낸 다음에 거기에 쇳물을 한꺼번에 붓는 그런 통주조 기법이라고 그래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붓는 그런 통주조 기법을 하는데 이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쇳물도 많이 들고 그리고 쇳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를 꽉 채우게 되면 얇은 부분하고 두꺼운 부분이 식는 속도가 달라져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 얇은 부분은 빨리 식고 두꺼운 부분 천천히 식으면서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최초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흙으로 작은 형태를 흙으로 먼저 빚어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밀랍을 입혀요. 그 요거보다 조금 작은 부분을 만들고 그 위에다 요 정도 두께로 밀랍을 쫙 해서 요 조각을 다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바깥에 다시 거푸집을 쌓아요. 그러면 안에 순서대로 하면 흙, 밀랍, 흙 이러죠. 네. 이걸 구워. 그러면은 흙은 남고 가운데 밀랍만 쏙 빠지죠. 네. 얘만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에 쇳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흙을 제거하면은 바깥의 흙 제거, 속의 흙 제거.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속이 뻥 비는 거죠.
네. 속이 비는 그런 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요 상은 그런 순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속에 철심이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이 안에 철심이 들어있고 여기서 이까지는 다 비어있고 네. 이 속은 흙이 안 빠져있어요. 여기는 이 넓으니까 이 부분은 흙을 빼기가 수월한데 이런 좁은 부분들은 흙이 안 빠져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이 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현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네. 아까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할 때 속에 만들어진 흙과 밀랍의 양이 밀랍으로 만들잖아요. 이거를 네. 쭉 만드는데 밀랍의 두께가 일정한 게 숙련공일까? 아니면 막 들쭉날쭉한 게 숙련공일까? 일정한 거요. 그죠? 네. 근데 이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청동의 두께가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두껍고 얇고 막 그래요. 아. 그게 이런 형태를 왜 그럴까? 그러면 밀랍의 두께가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아졌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거는 속에 있는 그 속틀이 이것과 차이가 좀 많이 났다는 이야기가 돼요. 다른 것과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방가사유상이 이 83호 방가사유상 말고 78호 국보 78호 방가사유상이 또 있어요. 그 방가사유상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방가사유상 본 적 있죠? 네, 이 방가사유상도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우리나라 방가사유상의 네. 쌍두마차입니다. 그 이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굉장히 일정해요. 청동의 두께가. 네. 그런데 이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가 일정치가 않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거 지현 선생님 들고 계실까? 네, 제가 옆에 한 분 더 있죠. 요거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네. 자, 이 방가사유상은 두께가 일정해요. 그리고 그거는 속틀을 그만큼 정교하게 이 형태와 흡사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요 83호 방가사유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 둘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숙련공 그러니까 이 일을 많이 해본 사람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형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해본 사람이 작업을 한 거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좀 새로운 느낌의 그러니까 많이 붙였다 뗐다 형태를 요리도 바꾸고 저리도 바꾸고 하면서 계속 그 뭐라 그럴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만큼 이 밀랍을 붙였다가 뗐다가 또 깎아내고 붙이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이렇게 입이 아프게 이 형태의 이상화 뭐 인체를 어떻게 저렇게 다듬고 매만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요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 재밌는 요소들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탁탁탁 넣어놓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생각 없이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공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만큼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많은 공력을 들여서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해요, 제가. 예. 그리고 요 보살은 어떤 보살인지 알아요? 어떤 보살님이세요? 여기. 몰라요.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에 있어요. 아, 일본에 계신 네. 보살님이세요? 일본 국보 1호예요. 아. 일본 국보 1호인데 이 보살상은 형태가 어때요? 똑같죠? 그지? 네, 비슷해요. 어, 그리고 옷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똑같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 준 거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비슷하네요. 네. 형태 화려하고 이런 게. 예, 요 형태가 너무 비슷해요. 네. 근데 이 보살은 목조예요. 나무고. 아, 나무. 나무고 이건 청동이고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의 재질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적산목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아. 형태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현재 일본에 있어요. 국보이로? 예, 일본 국보이로로 지금 있고 광룡사라는 절에 모셔져 있어요.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크기는 이것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나무로 돼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 연꽃이 여기만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밑에 쫙 크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그런 형식의 다른 형식이 있고 한데 이런 사유상이 나중에는 어떤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이런 방가사유상도 그렇고 이 방가사유상도 그렇고 이게 현대로 이렇게 후대로 오면서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네, 그거랑 굉장히 네, 그것도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때 동양 문화가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됐고 그 로댕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안 봤을 수가 없어요. 안 봤을 수가 없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그 지옥문이라는 그걸 만들면서 맨 위에 생각한 사람을 배치를 하면서 어떻게든 영향을 주기는 줬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로댕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물어보아서 대답은 못 들었지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어때요? 굉장히 사람의 근육을 실제 사람의 근육보다 더 강조를 해놨죠. 네. 더 강조를 해놔가지고 울퉁불퉁 막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현대조각 으로 넘어오는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뭐 이런 중세 시대에서 쭉 내려오던 그런 조각이 현대 미술이라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하는데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조각을 표현하는 게 그 당시의 조각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조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약간 다들 막 이렇게 엉터리처럼 이렇게 막 대충 만들기도 하고 그래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근육들 하나하나는 또 실제보다 더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매끈한 어떤 영적인 이상화가 아니라 이 느낌을 생각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느낌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생각을 할까 고민이 많은가 이런 그 근육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이 참 잘 된 작품이거든요. 이 같은 이상화인데 이것과 이거는 너무 차이가 있죠. 네. 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작가님이 네. 오늘 가장 애정하시는 작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열렬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방가사유상 보고도 이렇게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오늘 배워가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도 보살이에요. 보살은 기본적으로 연꽃을 밑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광배가 있어요. 네. 광배가 있는데 광배는 지금 유실돼서 없어요. 이거는 따로 제작돼 있던 게 빠져나가고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청동이고요. 반가부좌를 틀고 있다는 방가사유상이 뭐야? 방가사유상? 방가방가? 반가부좌예요. 두 개 다 걸면 결가부좌. 예. 요런 용어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해를 하고 보면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같은 것들도 제가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게 그 이름 속에 정보가 반은 들어있어요. 네. 네. 재료가 뭔지 도상이 뭔지 어떤 형태라고 했는지 그게 있죠. 혹시라도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름 한번 보시면 아 이거는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직접 그 독방에 계신 방가사장님을 한번 관찰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거를 관전 포인트로 두고 관찰해 보면 좋을까요? 관전 포인트는 뭐 비단 이 방가사유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첫 번째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을 먼저 딱 보고 아 이름에서 특징들을? 이름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대를 보세요. 시대. 네. 이게 신라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시대적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몇 개만 살펴보면은 시대 특징이 확 나뉘어져요. 그렇게 극명하게 뚜렷하게 나눠질 수가 있나? 그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불상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래 보세요. 오래 너무 보면 너무 어? 방가사유상이네? 그리고 가자! 이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좀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좀 오래 보세요. 앉아서 그러라고 의자도 있어. 앉아서 좀 오래 보세요. 그러면서 보다 보면 이렇게 교감이 돼. 이 얼굴 부분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나한테 말 거는 것 같다니까. 진짜. 그렇게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관찰을 하고 감상을 하면은 분명히 대답이 올 거예요. 그게 예술 작품 감상의 첫 번째입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네. 포인트 알려주셨어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보세요. 네. 네. 네, 오늘은 서 작가님이 가장 애정하시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작품은 고구려. 네. 이거는 신라. 신라. 그 다음은 뭘까요? 백제? 빙고. 맞습니다. 그 백제 문화재들도 정말 좋은 문화재들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그 중에서 뭐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는 걸로 할까요? 그러죠. 네, 그럼 오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뒤로 보고 눈으로 듣는 재미있는 불교 미술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얼마의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가 가능할까요? 그죠. 저 이게 네. 얼마나 할까? 네. 보험료로 산정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얼마 것 같아요? 최소 5천만 달러요. 5천만 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600억 정도 좀 넘을까요? 500개 안 되나? 그냥 하여튼 짜증나지만 네. 보험료가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이야기하면 마음 아프다. 네.